BTN의 전국 실입 합창단의 혈세 찬송 보도 이후 전국 사찰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 불교계가 국립 합창단의 메시아 공연을 앞두고 경주시청을 방문해 선교 공연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종교가 아닌 예술이라고 해명했지만 안내문에는 버젓이 교회 음악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실입 합창단의 혈세 찬송에 이어 국립합창단의 찬양선교 공연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국립합창단의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앞두고 어제 포항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덕화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강원장 철우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경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주불교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 단체도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합창단이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선교 공연은 있을 수 없다며 공연 취소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1회 공연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5,400여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공연을 하는 건 종교적 편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공기관에 소속된 합창단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제시키자, 근절시키자라는 뜻에서, 근데 그게 하필이면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현재 경주에서 공연이 있으니까 유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연을 저희들 지금 칙소를 얘기하겠습니다. 취소해 주십시오. 경주문화재단 오기현 대표는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지만 이번 공연은 종교가 아닌 예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 대표는 이와 같은 공연에 각별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연 날짜를 하루 앞두고 항의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미 공연 티켓이 487석이 판매된 상태라 공연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연의 원칙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그렇지만 대관할 때도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내는 행사는 안 된다. 두 번째, 종교 편향을 가지는 행사는 안 된다. 또 예술적인 관점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은 지난 2일 겨울바람 속 헨델의 울림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고 대전시립합창단은 오는 21일 역시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예정하고 있어 전국 시립합창단의 혈세 찬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 창달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국악과 또는 다른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외연을 확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위로를 주는 합창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이 방안 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구시의 경우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앵콜 공연을 예정했지만 지역 불교계가 문제 제기를 하자 동아사를 찾아 사과하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약속하며 공연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지속되는 선교 공연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